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7급 비상장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약툼을 중요파하고 선형 속동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유도하고 그리고 어떤 개념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개념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홀튼체를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의 대기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바로 모멘텀 방정식, 두 번째는 연속 방정식, 세 번째는 바로 열 에너지 방정식인데요. 각각 하나하나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는 바로 dT분의 dU 더하기 ρ분의 1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는 0. 두 번째는 dT분의 dρ 더하기 ρ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0. 세 번째는 바로 dT분의 dLS타입니다. 여기서 이 3원식을 약간 변형해볼 건데요. 과거에 제가 이 채널에서 온이가 뭔지 알려드렸습니다. 온이 공식은 바로 세타는 온도 곱하기 P분의 1000에다가 CP분의 R을 제곱한 값인데 여기서 P는 ρRT라고 하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ρR분의 P 곱하기 P분의 1000에다가 CP분의 R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있는 식에다가 LN을 취하게 되면은 LN 세타는 lnp 빼기 lnρ 빼기 lnr 더하기 cp분의 r 곱하기 ln1000 빼기 cp분의 r 곱하기 lnp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분을 해보자면은 이때 상수를 미분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ln1000하고 lnr은 없어지게 되므로 dln세타는 dlnp 빼기 dlnρ 빼기 cp분의 r dlnp가 되는 것인데 이 식을 다시 dt분의 d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CP는 정합비열, CP는 정적별인데 CB분의 CP는 감마라고 하는 상수를 넣게 되면은 이 3번식은 바로 감마분의 1 곱하기 DT분의 DLNP 빼기 DT분의 DLNρ가 되는데 다시 이 식에서 여기다가 ρ를 나누게 되면은 ρ분의 1 곱하기 DT분의 DLNρ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되는데요. 여기서 ρ분의 dρ가 곧 DLNρ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형 속동 방정식을 유도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종속분수를 평균상태하고 속동상태로 분류할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U는 바람, P는 기압, 로는 밀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변수를 각각 U, 바, 즉 평균하고 U', 즉 속동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까 봤던 이 두 개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바 더하기 U 프라임 더하기 U 바 더하기 U 프라임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곱하기 U 바 더하기 U 프라임 더하기 로 바분의 로 프라임 분의 1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곱하기 P 바 더하기 P 프라임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하고 감마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식에서 얘가 약간 좀 더러운데요. 이 식을 제가 이항 확장법을 써가지고 약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수에서 로 바분의 1을 앞에다가 빼게 되면은 로 바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로 바분의 로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로 바분의 로 프라임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 식은 다시 로 바분의 1 곱하기 1 빼기 로 바분의 로 프라임이 될 것인데 여기 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밑에 식이 나옵니다. 밑에 식은 바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더하기 u 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다가 u 프라임을 곱한 거 더하기 로 바분의 1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프라임 밑에도 그냥 p 프라임에다가 감마를 넣게 되면은 이 식이 바로 선형 속동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얘를 곱한 다음에 위 있는 식에 대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더러운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에서 u 프라임을 소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이 바로 표준 파동 방정식 형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x방향 즉 이쪽을 전파하는 평면 사인파를 나타내는 단순한 해를 이 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p'은 a
exponential ik 곱하기 x 빼기 ct라는 것인데 여기는 p 프라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kc 더하기 iku의 제곱 빼기 로 바분의 감마 p 바 곱하기 ik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여기 있는 식에서 아까 봤던 a exponential ik x 빼기 ct라는 거를 상수하게 되면은 c 즉 위상 속도 공식은 바로 c는 u 뿔마 로 바분의 감마 p 바의 0.5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p는 로 rt라고 하는 공식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은 u 뿔마 루트 감마 rt가 되는 것인데 여기 있는 식을 cs로 줄 거고 그 다음에 u로 빼게 되면은 c 빼기 u는 cs가 되는데 이 식은 바로 동서 흐름의 상대적인 파동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cs는 곧 단일 조건에서의 음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특물 중력파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유체가 자유면 혹은 내부 밀도 불연속면을 가질 때만 존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유면은 바로 액체와 기체가 접촉하고 있는 표면, 즉 이렇게 물이 있다 가면은 여기는 액체, 여기는 기체인데 액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표면이 바로 자유면입니다. 즉 내부 유체의 운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때 음파하고 약특물 중력파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자면은 음파라고 하는 것은 보건력이 파동의 전파 방향과 평행하는 것이고 얘는 보건력이 파동의 전파 방향에 직각 즉 가로파하고 횡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게 바로 X방향의 수로 즉 물이 있는 그 통로고요. 여기 있는 노란색은 바로 노 즉 배를 젓는 노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로가 있을 때 수로 끝에 노가 있고 만약에 사람이 노를 이렇게 양옆으로 젓게 되면은 당연히 물이 위아래로 출렁거리겠죠. 그 말은 곧 여기 있는 자유면의 높이가 위아래로 번갈아가면서 이동한다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양과 음의 가속도가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다시 유체의 수렴과 발산을 야기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봤듯이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기체인데요. 즉 얘는 2층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특물 중력파라는 것은 두 층 사이에 이 중간면을 따라서 전파한다는 것인데 이때 음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압축성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밀도가 위보다 크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안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압력이 정역학 시스템을 만족하게 되면은 각 층에서의 수평 압력 경도는 높이에 따라 변화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거를 정역학 근사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식은 바로 DP는 마이너스 로우 G DZ 다시 DZ분의 DP는 마이너스 로우 G인데요. 여기 있는 식을 라운드 X 즉 X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는 곧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로 G는 0이 되는데 이게 바로 각 층에서의 수평 압력 경도는 높이에 따라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쪽 층의 수평 압력 경도가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래층에 대한 압력 경도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역학 방정식을 vertical하게 적분화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P 더하기 델타 P1은 P 더하기 델타 로 1 곱하기 델타 Z 이건 다시 P 더하기 로 1 G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 델타 X 그 다음에 두 번째 P 더하기 델타 P2는 P 더하기 델타 로 2 델타 Z 다시 P 더하기 로 2 G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 델타 X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델타 X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보자면은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면은 델타 X분의 P 더하기 델타 P1 빼기 P 더하기 델타 P2는 곧 G 곱하기 델타 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래층에서의 압력 정도가 되겠고 참고로 여기 있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라는 것은 곧 이 중간면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특물 중력파의 지배 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섭동 형태의 운동량과 연속 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은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 더하기 FB' 아니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더하기 G 곱하기 로 1분의 델타 로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 더하기 U 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은 0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프라임은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h프라임 빼기 u프라임이고,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프라임은 마이너스 h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프라임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b프라임, 아니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프라임 더하기 u 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프라임 더하기 큰 h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h프라임은 마이너스 h 바 곱하기 라운드 t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제곱 u프라임 더하기 라운드 t의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제곱 b프라임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식은 이렇게 보면 약간 더러움으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바로 아까 봤던 이두 가지 운동량 방정식에서 v프라임에 대한 것은 y에 대해서, u프라임에 대한 것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와도하고 라플라시안이 나오는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z프라임은 마이너스 f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프라임 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프라임을 가정하다면은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취하게 되면은 라운드 t3승분의 라운드 3승 h프라임은 곧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프라임 곱하기 gh바의 라플라시안 빼기 f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h프라임은 a 익스포넨셜 r 곱하기 kx 더하기 ny 빼기 b라고 하는 파동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3차 다항식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얕은물 중력파의 분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때 얘가 0이면은 그 자체가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v제곱은 f제곱 더하기 gh바 곱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얕은물 중력파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두 개의 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u프라임을 속어해 보자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더하기 u 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제곱 h프라임 빼기 gh 로 1분의 델타 로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h프라임은 0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h프라임은 a 익스포네셜 ik x 빼기 t라고 하는 파동해라고 다시 준다면은 c 즉 위상속도는 u 뿔마 루트 gh 로 1분의 델타 로가 되는데, 여기서 델타 로하고 로 1이 거의 같으므로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c는 u 바 뿔마 루트 gh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u 바즉 평균인류가 작다고 가정하면은 얘도 무시됐는데, 그러면은 c는 그 자체가 곧 루트 gh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g는 중력이고 h는 바다의 깊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얕은물 중력파 속도는 바로 c는 루트 g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공식에서 정역학 근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장의 길이가 유체 깊이보다 더클 때만 유효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바다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여기 있는 깊이보다 이 파장이 더길 때만 유효한 것이라서, 다시 말하면은 깊은 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곧 얕은 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자면은 버티컬 속도보다 수평 속도가 더클 때만 그 C는 루트 GH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바다의 깊이가 2km일 때 루트 10m/s 곱하기 2000m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곧 141m/s가 되는 것인데요. 그 말은 얕은 물 중력파는 곧 바다 표면의 장파라는 것이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장의 길이가 바다의 깊이보다 더길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쓰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쓰나미라는 것은 거의 비행기보다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얕은 물 중력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